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드디어 핵심 요약 강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공부하시면서 힘드시죠? 아마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하실 때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문제를 풀게 되면 안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공부하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요약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양은 늘리되, 시험에 만나봤습니까? 공부하는 범위는 좁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충 감을 잡는 거 가지고는 문제 풀때 내용이 떠오르질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기 때문에 공부 범위를 좁혀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요약 강의는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또 공부하시고 나서 만약에 어떤 부분이 모르겠거나 뭐 궁금한 게 있다면 그 기본 강의에 그 해당 부분을 한번 찾아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좀 공부를 접근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 시험은 평균 60점이 넘으면 되는 시험이지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은 아니라는 거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죠. 교재 199페이지입니다. 챕터 1 해가지고 권리의 변동이죠.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죠. 권리의 발생해가지고 절대적 발생, 다른 말로는 원시취득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새롭게 갖는 것을 말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대표적인 원시취득이고요. 또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 거죠. 요 승계취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요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뉘죠. 그 다음에 저당권을 넘겨주는 것처럼,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처럼 권리를 넘겨주지만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요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측에 보시면 이제 권리의 변경이 나오죠. 요건 제가 한번 따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권리의 변경을 정리해 보는데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01페이지에 있는 핵심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일단 권리의 변경해 가지고 주체 변경, 요거는 다른 말로 이전적 승계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넘겨주게 되면 그 결국은 권리자의 주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체 변경은 이전적 승계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이 있죠. 이 내용의 변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적 변경하고 양적 변경이 있는데, 질적 변경은 뭘 말하냐면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변경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매 대금 청구권이 생기겠죠. 근데 그쪽에서 매매 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매매 대금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뒤바뀌었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었죠. 이런 걸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권리는 그대로라는 거죠. 다만 권리자로서 할수 있는 일에 양이 바뀌는 거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해요. 자, 제가 건물의 소유권이 있거든요. 그럼 그 건물을 저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건물에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그래서 저의 권리가, 저의 소유권이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 소유자인 저는 그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없으니까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 양이 바뀌는 거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인데, 일단 작용의 변경은 권리 자체도 바뀌지 않고 양도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냐면 힘, 파워가 바뀌는 거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죠. 한자로 쓰면 힘 역자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가지고 있는, 저는 주택임차권자인데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 길날 뭘 갖게 되는 거죠?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도받고 주민등록해서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바뀌는 것도 아니고 힘, 파워가 바뀌는 거니까 이게 뭐죠? 작용의 변경인 거죠.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자, 제가 2순위 저당권자입니다. 2순위 저당권자인데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는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돼요. 이것도 뭐죠? 힘이 바뀌는 거죠. 좀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그대로 저당권이고 저당권자로서 경매할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죠. 다만 2순위가 아니라 1순위 저당권이다. 좀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페이지 201페이지 권리 변동의 원인이요. 법률 요건, 법률 사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객관적 사실이 모여서 법률 사실을 만들고요. 아, 죄송합니다. 개별적인 사실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사실들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이런 법률 사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이런 법률 요건이 완성이 되면 결국 뭐가요?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측에 보시면 이 법률 사실을 박스로 정의해 놨거든요. 그자 말이죠. 자, 일단 이 법률 사실은 용태와 사건으로 나뉘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법률 사실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간의 경과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할수 없어요? 개입될 수 없는 거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은 잘못된 이득이 아니라 원인 없는 이득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사건을 해야 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용태가 다시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뉘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음이 우리가 외부적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내부적 용태라고 하는데, 보통 내부적 용태를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박스에서는 뭐 관념적 용태, 의사적 용태 이렇게 나눠놨는데 나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부적 용태라는 것은 의식처럼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거다. 선이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 악이 알고 있는 정신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외부적 용태라고 하고 행위라고 하죠. 이 행위는 다시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뉩니다. 자, 위법행위는 법에 반하는 행위라는 얘기인데 두 가지가 있죠.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개념이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하고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지체. 이행할 수가 없다. 이행불능.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이행.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불법행위거나 채무불이행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물어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위법행위죠. 그러니까 차고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차고는 위법행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당했으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기는 뭐죠? 위법행위니까요. 이렇게 구별되는 거거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타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히는 것은 불법행위고,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을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 위법행위, 불법행위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법행위죠. 적법행위는 다시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로 나뉩니다. 요건 제가 한번 따로 필요한 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교재는 201페이지 박스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일단 적법행위는 둘로 나뉩니다. 법률행위와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로 나뉘고요. 나눈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를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교재는 박스에서는 의사표시가 나오고 그림에서는 법률행위죠. 실제로 요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이고요. 요 의사표시에서 만들어진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이라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법률행위란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준법률행위는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법률행위의 효과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을 봐야 효과를 할수 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하고, 준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준법률이 뭐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다. 의사의 통지는 뭐가 있느냐? 체고와 거절이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각종 체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입니다. 근데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 알려주는 것으로서 준법률행위인데, 우리 시험법 안에 대표적인 관념의 통지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와 승낙 연착의 통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대리권 수여의 표시와 승낙 연착의 통지는 상대방에게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관념의 통지고 준법률행위죠. 그다음 세 번째로 감정의 표시죠. 감정의 표시 중에서 우리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용서입니다. 이건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 그다음에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 밥을 먹는다, 운전한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페이지 203페이지 법률행위 일반입니다. 자, 법률행위의 의의는 이제 아셨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죠. 2번,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에서 두 가지입니다.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조심할 것은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된 건 아니죠. 자, 혼인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결혼하자 좋다라는 의사표시 외에 혼인신고라는 사실행위가 결합되어 혼인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정리해야 되냐면 법률행위 요건 해가지고 법률행위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 이제 203페이지 하단에 있는 핵심 강의 노트 그림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일단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첫 번째,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으면 된다. 요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요물계약입니다. 자,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계약. 따라서 그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은 뭐가 되는 거죠? 계약,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험적으로 성립요건 하면 요물계약, 요물계약 하면 성립요건이 팍 떠올라야 돼. 그러면 요물계약 종류는 외우셔야 되겠죠. 뭐가 있냐면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천상강구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요물계약이니까 성립요건이고요.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도 성립요건이고 대물변제,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변제에서도 재산권의 이전은 성립요건이고요. 현상광고도 요물계약이니까 현상광고 계약에서 지정된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성립요건입니다. 이 요물계약 네 가지는 꼭 완기해 두셔야 되고요. 써먹을 때 많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선 또다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당사자에 대한 유효요건으로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고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또 의사표시가 한 유효요건으로서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되고 사기나 강박과 같은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따로 별도로 공부하는 거죠. 그다음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으로서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몇 가지만 주의할 것을 정리해드리면 자, 확정 가능성을 말한다.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의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거다. 적법이죠. 자, 적법, 법에 위반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만 단속법규, 단속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받지만 행위 자체는 유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처벌은 받지만 행위 자체가 유효한 단속규정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중간생략등기금지규정입니다. 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생략등기규정은 단속규정이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중간생략등기 자체는 유효하고요. 주택법의 전매금지규정도 단속규정입니다. 따라서 주택법의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해서 전매를 하게 되면 처벌은 받지만 그 전매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유효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개념이 뭐냐면 유동적 무효예요. 자,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가 있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무효였다가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뀌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유효요건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유동적 무효죠. 무권대리행위입니다. 자, 무권대리행위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유동적 무효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대리인이 대리권도 없이 법률행위라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고요. 무권대리행위에서 추인은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정지조건입니다. 자,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효과가 없지만 무효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정지조건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일단은
모유였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고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시기부 법률행위. 자, 시기가 뭔가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걸 우리가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효과가 없는 거죠. 무효죠. 다만 미래에 기한이 도래함에 비로소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고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뭐죠? 유효요건이죠. 자, 학교 기본재산의 처분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일단 비영리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중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해요. 허가가 없으면 무효고 나중에 허가를 받은 비로소 유효가 되거든요. 물론 비영리 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학교겠죠. 그래서 학교와 같은 비영리 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허가 없을 때는 뭐죠?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뀌니까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고 기본 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된다는 거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예요. 다만 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뭘 못해요? 등기를 못할 뿐인 거죠.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유효권도 아니라는 것도 함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지문이 나오게 되면 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 유효권도 아니라는 것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함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05페이지 법률행위 종류죠. 일단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나오죠.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꼭 기억해 두시는데 일단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점유권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거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점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제한 물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유치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 물권을 포기하거나 임차권과 같은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특히 최근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합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판시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공유 지분을 포기하고 합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 두 번째, 의사표시가 두 개죠. 다른 말로 하면 승낙을 받아야 성립하는 법률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게 되면 출연행위고요. 재산의 증가, 감소가 함께 안 일어나면 비출연행위입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매매와 같은 유상행위든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든 하게 되면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연행위예요. 그래서 출연행위 속에 일반적으로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비출연행위는 뭐가 있느냐? 이걸 기억하면 되겠죠. 첫째, 소유권의 포기와 대리권 수여죠.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해서 재산의 변동이 있을 리는 없으니까 비출연행위고요.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재산은 소멸되지만 그 소유권의 포기가 됐다는 누구의 재산이 증가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야 출연행위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감소만 있지 증가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비출현 행위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법률행위의 목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